하락한 걸 알면서도 저는 매수를 했죠. 왜 매수를 했을까요? 지정가 6,300만 원 지정가 최대 매수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짬푼 400만 원 남아있는데. 자, 체결되는 게 보이죠.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냥 샀습니다. 물론 이때에 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하락할 거 알면서도 저는 샀어요. 왜? 상관없거든, 사실. 그쵸. 이 장이 더 갈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미친놈 있습니까? 올라갈 거 아니까 몇십억씩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주는 유튜버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뉴스, 악재만 뜨니까 재미가 없다. 그죠. 사실 악재와 호재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호재들이 엄청나게 빵빵하게 터지고, 떨어질 때는 사실 악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는 악재 버전, 밑에는 상승 버전, 상승 버전, 호재 버전입니다. 또 네.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게 공존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뉴스는 잘 안 보더라고. 자,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에서 매수 평가 뭐 30% 이상 상승 가능하다. 이런 호재가 또 숨어져 있었네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잠깐만, 같은 뉴스. 여기에 뭐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관련 상품 공급 지속 확대할 거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거나 이런 코인베이스에서 매수 평가 30% 이상 상승한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바이낸스 CEO 몇 달간 암호화폐 매도 안 했다. 팔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팔 계획도 없고, 기관들도 이제 슬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타점입니다. 공포에 빠진 개미들만 도망갔다가 고점에서 다시 들어올 뿐이지, 사실 이 업계는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볼린저 멘저를 만든 창안자가 BTC USD 단기 쌍바닥 다진 중이다. 저분 살아 계셨어요? 살아 아, 계셨습니다. 다 전설로 해가지고 다들 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 계셨구나. 자, 볼린저 밴드의 창업자인 존 볼린저. 와, 이름, 자기 이름 썼네? 아니, 존 볼린저는 5월 24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서 BTC USD가 로지컬한 위치에서 단기 W 바텀을 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트레이딩 기회를 계속 노리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쌍바닥 찍었으니까 좋다. 아, 그럼요. 저점 두번 톡톡 찍었다. 너무 좋다. 너희들이 모두 사용하는 볼린저들을 만든 내가 존 볼린저인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뉴스들은 요즘에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근래 하락만 나와. 왜? 하락장이니까. 상승장 오잖아. 야, 존 볼린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떡상한대. 야, 골드만삭스에서 야, 암호화폐 관련 상품 공급 지세 지속한대. 확대한다니까. 야, 떡상간다. 매수하자. 이거 어디서? 고점에서 사람들이 이런 뉴스만 찾아보죠. 사실 악재와 뭐냐 호재는 공존합니다. 그리고 악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몇달 전부터 있었던 뉴스, 몇년 전부터 있었던 뉴스를 지금 하락과 맞물려서 그냥 뭐야, 소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하는 거지, 없던 악재가 아니었다. 그죠?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뭐 있냐. 네, 저스터선, 이제 아가리선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우리 아가리선 형님께서 저점 매수했다. 6월 조정 끝나고 7, 8월 대상승장을 예상한다. 오, 저스틴선. 역시 아가리 한번 제대로 터네요. 아, 그럼요. 천대, 근데, 야, 내가 원래 아가리선을 별로 안 좋아해. 네네. 아, 근데 이 말은 약간 믿음이가. 이거는 좋은 말 했네. 아, 그쵸. 좋은 말 했어. 살짝 저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전 미국 재무 장관 암호화폐 디지털 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호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립토권트의 CEO가 BTC 바사권에 근접했다. 이제 저점에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 이원들 암호화폐 지불 계약을 허용하기 위한 수정안 초안 작성 중입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쳐다봤는데, 왜 갑자기 지불 계약에 대해서 허용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안티로 돌아섰던 러시아까지도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사업 현황을 보고 있으면 2018년도 마이너스 87%까지 떨어졌을 때는 사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내용이 없었어. 아무도 몰랐어. 진짜 공포였어요. 그쵸. 그때는 모두가 다 사기라 그랬고, 내가 암호화폐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사기다, 버블이다, 스캠이다, 너네 차라리 뭐야 토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끝까지 버텼죠. 그쵸. 버틴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자유 최고. 돈 벌었죠. 그러면서 월가도 비트코인에 꽂혔다. 주류금에 촉발되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하락장이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타점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뭐 블랙록, 뭐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지금 이제 결제 지원들 하면서 뭐 파생상품까지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악재와 호재가 공존되는데, 이런 호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죠.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갑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도 어땠습니까? 엄청난 폭락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는 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지만 이 당시 시절에 있었던 우리는 미친 공포였습니다. 그쵸. 그래도 버텼습니다. 바지에 똥을 지르면서 팬티는 하루에 10번씩 갈아입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팬티를 늘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채팅창 봐도 사람들이 많이 많이 우울해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많이 도망갔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뭐야? 아,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라고 할 때 살 걸. 그치. 라는 게 투자 시장입니다. 라고 할 때 산 게 투자 시장이야. 왜? 그쵸. 버블이 터져도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고 한정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만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단기간 들어와서 단기간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왜 이 시장에 들어와서 단기간 돈을 벌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투자는 이제 장기 투자와 시간은 함께 가야 되는데 투자에서 시간을 빼고 본인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그냥 나는 돈만 벌고 싶어. 인생 한방 바라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인생 한방 단기간에 보려고 하는 건 그냥 인생 한방에 굴러가는 행위죠. 그렇죠.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위험 코인 이제 상장된 거래소에서 뭐야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뭐 업비트라든지 뭐 빗썸 같은 경우는 이미 은행과의 협약이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이익 받을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자, 뭐, 잡거래소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뭐, 상장된 코인들의 신용도를 평가해 고위험 코인을 상장한 거래사채 내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상장된 코인들이 뭐, 신용도가 안 좋으면, 이 거래소의 사이트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느냐? 거래 사이트를 취급하는 가상자산들이 건전성을 따져보겠다라는 취지다.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상장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나누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그냥 안 올라오게 조정하는 게 제일 최고죠. 애초에 상장에 대한 규제의 그 포트폴리오를 내놓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고요.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세탁 전문업체한테 이거를 맡긴다고? 자금 세탁 전문 업체에게.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 기관들이 요거를 뭐 의뢰해서 평가한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 아무튼 뭐 전문 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시중 은행들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요. 뭐 가이드라인 뭐 배포했고 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도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 취급 여부 거래 사이트가 취급하고 있는지 가상자산 수 코인별 거래량 등이 포함돼 있다. 야 신용 평가에서 거래량은 사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건전한 코인이라고 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다 보수를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자산수, 뭐,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은 필수인데, 은행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맞죠? 은행들이 왜 칼자루를 쥐고 있지? 정부에서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처럼, 지금 뭐 이제 위험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아마 은행들이 못 건들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자율 규제 형식으로 서로 조심하자라는 내용이지 정부 측에서 뭔가 도와주겠다 혹은 정부 측에서 평가하겠다라는 기관들은 아예 아무것도 아직은 없다. 네네. 전부 다 자율 규제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뭐 그렇게 와닿는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거래소들이 신규 코인을 상장되는데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코인들이 뭘로 시작하느냐, 뭐, 이오스도 그랬고, 리플도 그랬고, 뭐야, 이더리움도 그랬고, 얘네들의 초기는 뭐였냐면 다단계입니다. 그죠. 이제 다단계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들은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빵빵한 자본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대부분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상장을 하는데, 해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규 코인들이 상장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기존에 있는 코인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알트코인들 장이 돌아서면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 요번에 장이 돌아섰을 때 모든 알트코인이 신고가를 거의 대부분 돌파했죠. 그죠. 물론 리플이라든지 몇 가지 코인은 빼고요. 하지만 다른 코인들도 다 신고가를 갱신한 코인들 많았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고 이런 고위험 코인들이 상장이 어려워진다면 기존에 있는 이제 메이저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메이저 거래소를 이용하시고요. 메이저 코인은 딱히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타점에 하느니 디지털 화폐 활용성 점검 가상 공간에서 모의 실험한다고 합니다. 오, 야, 암호화폐는 까지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가상 공간에서 모의 실험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 물밑 견적에 하는 모의 실험 사업자도 공모한다고 해요. 네.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네이버랑 카카오톡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미 연준도 이어서 디지털 화폐 연구 진행 도입. 그래서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 계속 하는 말은 뭐 디지털 화폐 연구는 진행하지만 도입은 아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뭐 까고는 있고 규제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저는 지금의 하락이 진짜 끝을 보기 위한 하락보다는 제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어느 정도 밑바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기업들을 이 시장에 참여할 거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제도 안에 들어가기 위한 단순 뭐 아픔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 때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이요 뭐 미국도 뭐 이렇게는 이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매체에 뭐 비트코인 때려 디지털 위안화 도입 환경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나는 이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을 때려서 디지털 위안화 도입 환경 조성이라는데 얘네들 2013년도부터 2017년도 뭐 20년도 21년도 항상 때렸죠. 그렇죠. 항상 때렸고 애초에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비트코인 거래 거의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뉴스랑 제목이랑은 뭐 딱히 뭐 안 맞는데 이것도 뭐 그냥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때리는데 아니죠. 중국이 지금 전기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에 대한 걸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 디지털 화폐 위안화 도입이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다면 뭐 비트코인이 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비트코인과 사실 디지털 화폐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화폐가 생기기 전에 비트코인이 이 시장을 활성화시켰어요. 그 후에 각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얘네들이 맞물려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뭡니까? 스테이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취급받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뭐 금이랑 현금이랑 비슷한 위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지 딱히 뭐 디지털 화폐가 도래해서 비트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망한다? 저는 공감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테더 시가총액 600억 달러도 돌파. 오, 또 많은 또 테더가 생겼다고 합니다.